매일매일 저의 아침이었고,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그 진짜 한 켠 쌓이는 그 일상의 힘이랄까,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거예요. 아, 청춘인데 무슨 변명을 해요. 정말 기성세대로서 청춘들한테 이건 일단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. 청춘의 고통이 저희가 이제 성장하고 또 나이가 들면 그것이 극복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저희 스스로 그걸 극복을 못했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되고,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늘 또 청춘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. 지금 어려움을 너희와 우리가 함께 지고 나가볼까, 이런 뭐 위로의 손내민 뭐 이런 거, 자기 안에 아직도 그 생명을 막 태우는 실제 청춘이 살아있거든요. 그런 거에 더 스스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많은 친구들이 절더러 연예인이다, 좀 젊어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스스로 겉늙은 사람도 많아요. 겉늙은 거는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겉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들이 청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